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진이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사진들이 이제 사이즈가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 폴더 안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진을 지금 보면 4.3메가 하나 되잖아요. 이 속성을 볼것 같으면 4.3메가의 사이즈에 해상도도 5472에 3648큰 픽셀이에요. 웹용으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지금은 여기가 사진이 7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수십 장이 있다고 합시다. 또는 1억 장이 있다고 하면 이걸 하나하나 수정하는 건 무리가 있죠. 포토샵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여기 파일에서 스크립트에 가면 일단 이미지 프로세스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스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사진들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는 거고요.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내가 손을 볼 사진들, 이 폴더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같은 사이즈, 같은 비율의 사진이어야지 쉽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First Image to Apply Setting 뭐 그런 건 해당하지 않고요. 그냥 Save in Same Location 하면은 같은 폴더에다가 JPG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고, File Type은 Save as JPG로 할 거고요. Quality는 뭐 일반적으로 웹용 6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즈를 이 비율로 알고 있기 때문에 리사이즈 투 핏을 해서 사이즈를 가로 세로를 입력해 줬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이즈만 변경이 되죠. 그런데 약간의 컬러 톤을 보정하고 밝기 조절을 하는 액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액션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액션 윈도우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액션 런 액션에 체크를 하게 되면 디폴트 액션이라는 건 기본적인 포토샵 그 액션 윈도우에 들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컬러 브라이트입니다. 오토 컬러하고 밝기 조절을 한 건데요. 이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폴더 2에 여기 있는 폴더에서 선택을 해서 같은 폴더에다가 JPG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JPG 퀄리티 6으로 가로 1000 세로 667 픽셀에 이 액션 컬러를 약간 손보고 밝기 조절을 한 액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폴더 7장이니까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럼 사진을 열었다가 조절을 하고 닫히는 걸볼수 있어요. 사진을 열었다가 닫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안에다 액션 윈도우를 꺼내놓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액션 윈도우를 꺼내드릴게요. 액션 윈도우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열어서 사이즈 조절하고 액션을 적용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사진이 몇장 되지 않기 때문에 끝났는데, 이제 액션 윈도우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액션에다가 이런 액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레벨을 주는 거 하고 밝기 조절하는 그거를 적용한 거고요. 컬러 브라이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지금 저는 영문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한글로 어떤 메뉴가 나온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스로 선택했고요. 바꾸고자 하는 사진 폴더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번 줄 3번을 할 거고요. 그래서 폴더 선택이 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모아다가 같은 폴더 안에 JPG라는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파일 타입은 JPG 퀄리티 6로 하고요. 요 사이즈 핏을 선택해서 1000픽셀 667. 이게 아마 3대2의 비율이 가까울 건데, 이 3대2로 사진을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 런 액션을 체크해서 이 위에 나오는 디폴트 액션 안에 컬러 브라이트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 액션 윈도우도 껌뻑거리는 걸볼 수가 있죠. 사진을 열어서 사이즈 조절을 하고 색깔 조절을 한 다음에 폴더에 저장을 해줍니다. 저도 포토샵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엔 정말 이런 게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량의 사진을 같은 비율로만 촬영을 해 주신다면 뭐큰 용량도 좀 쉽게 수정하고 약간의 보정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따라서 밝기를 더 조절해야 한다든지 컬러를 더 손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또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한꺼번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줄네 번째 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프로세서 선택하시고 원하는 변형하고자 하는 사진 폴더를 선택해 주신 후에 뭐 따로 내가 폴더를 만들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Save in Same Location 하면은 같은 폴더 내에
변화된 사진 폴더를 만들고 JPG의 퀄리티 6으로 해서 지금 사이즈를 지정해 줬고요. 액션도 같이 돌립니다. 그래서 run 하게 되면 변화를 주면서 계속 액션 창도 깜빡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액션을 적용한다는 거죠. 사진에 따라서 이 밝기를 충분히 조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진이 촬영된 뭐 빛의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세부적으로 손을 보아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폴더를 보고 어떻게 사진이 되게 조금이었나 보네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여러 장의 사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